여러분 안녕하세요. 27과입니다. 자, 27과 어떤 사람이 좋아요? 먼저 1강에서는 DV, 은, N 그리고 2강에서는 N보다 더 V 여러분 책에는 N보다 하고 더 V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 2강에서 같이 배워요. 그 다음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들어봐요.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는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 팅팅 씨는요? 저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아요. 팅팅 씨는 착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세실 씨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DV, 은, N을 공부해요. 자, 팅팅 씨와 세실 씨가 이야기했어요.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자, 세실 씨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 저는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키가 크고 멋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어떤 멋있는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 팅팅 씨죠? 팅팅 씨가 힘들어 해요. 지금 힘들어요. 맞아요? 왜 힘들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땠어요? 맞아요. 음식이 매워요. 매웠어요. 자, 음식이 매워요. 그 음식을 먹어서 힘들어요. 자, 무엇을 먹어서 힘들어요? 음식. 자, 이 음식이 어때요? 맵다, 매워요. 자, 음식이 어때요? 이 어때요가 앞에 있어요. 맵다, 음식. 어떻게 써요? 이럴 때 매운 음식 이렇게 말해요. 음식이 매워요. 매운 음식을 먹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인형이에요. 곰인형. 여러분도 곰인형 좋아해요? 자, 인형이 귀여워요. 그것을 샀어요. 자, 이 인형 샀어요. 자, 을을 샀어요. 여러분 뭘 샀어요? 맞아요. 인형 샀어요. 인형. 그런데 이 인형이 어때요? 맞아요. 여기 귀여워요. 인형이 귀여워요. 그래서 귀엽다. 귀엽다 인형을 샀어요. 귀엽다 인형? 귀여운 인형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귀여운 인형을 샀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그림. 맞아요.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어요? 수영을 하고 싶어요? 에어컨 앞에서 쉬고 싶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뭘 마시고 싶어요? 자, 우리 커피로 해봐요. 커피. 자, 여기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자,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이 커피가 1번. 커피가 따뜻하다?
그래요. 따뜻하다. 2번. 커피가 자, 커피가 시원하다. 자, 여러분은 1번, 2번. 어느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렇죠. 보통 다 커피가 시원하다. 이 커피가 시원하다. 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시원하다. 커피 마시고 싶어요. 맞아요? 이럴 때 우리는 시원한 커피 이렇게 말해요.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집이 좀 더워요? 자, 시원한 커피.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어떤이 없고,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있어요? 그럼, 네,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저희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어떤 텔레비전 이야기했어요? 자,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어때요? 이야기했어요. 텔레비전이 어때요? 자, 텔레비전이 좋아요. 텔레비전이 좋다. 뭐예요, 여러분? 좋다, 텔레비전. 좋은 텔레비전이 있어요. 아, 좋은 텔레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좋은 텔레비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비싸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집에 비싼 텔레비전이 있어요. 아,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은 아주 비싸요. 비싼 텔레비전. 집에 비싼 텔레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집에는 크다 텔레비전. 큰 텔레비전이 있어요. 자, 선생님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텔레비전이 어때요? 텔레비전이 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큰 텔레비전. 여러분, DV은 N. 알겠어요? 자, N을 이야기해요. N이 어때요? 어때요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DV은 N.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아, 어떻게 써요? 궁금해요. 맞아요? 자, 작다, 좁다. 받침이 있어요.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그럼, 은을 써요. 선생님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작아요. 선생님 집에 어떤 강아지가 있어요? 선생님 집에 작은 강아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예쁘다, 싸다는 뭐예요? 받침이 없어요. 그럼 니은 앤. 그래서 예쁘다 앤. 여러분, 1과부터 15과까지 누구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김원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김원주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예쁘다 선생님, 예쁜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받침이 없어요. 예쁜. 이렇게. 자, 그다음 멀다 길다는 받침이 리을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항상 보죠. 리을이 없어요. 그리고 니은. 어떻게 해요? 멀다 먼. 먼. 길다는 긴. 이렇게. 긴 연필 이렇게 써요. 자, 그다음 쉽다 맵다. 받침이 비읍 받침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우가 되죠. 맞아요? 우리 이거 항상 연습했어요. 우가 돼요. 자, 그럼 쉽다는 어떻게 해요? 쉬, 우에, 니은, 쉬운. 또, 쉬운. 여러분, 뭐가 쉬워요? 한국어? 쉬운 한국어. 또, 맵다. 매운. 이렇게 쓰죠. 매운 음식. 한국 음식이 매워요. 매운 한국 음식. 이렇게. 자, 맛있다, 재미, 없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있다, 없다가 있어요. 자, 맛있다, 맛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는 어떻게? 있는, 없는. 여기에 는이 있어요. 다른 것과 달라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자, 학생, 가수. 학생, 가수는 N이다. 그래서 N, in, N. 여기에 in이 들어가요. N, in, N.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한번 볼게요. 맛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있다가 있네요.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는. 그래서 맛있는 사과. 이렇게 말하죠. 귀엽다. 받침이 비읍. 어떻게? 우. 그럼 귀, 여, 운. 맞아요? 귀여운 강아지. 길다.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길어요. 어떻게? 긴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래서 긴 머리. 덥다는 위에 귀엽다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더운 여름. 여름이 너무 더워요. 선생님은 더운 여름이 싫어요. 높다.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 여러분, 한국에 오면 강원도에 가보세요. 강원도에 높은 산이 많아요. 등산을 할수 있어요. 자, 높은 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DV은 뒤에 이 나온, 선생님 이거 뭐 써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나온이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쓰세요. 사람. 그래서 DV은 사람. 이렇게.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착하다. 친절하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나쁜 사람? 아니죠.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또 키가 크다?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뒤에 사람. 자, 이번에는 물건. 뭐, 책, 연필, 뭐, 안경, 이런 물건을 하고 싶어요. 그럼 뒤에 것을 써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예쁜 것을 좋아해요. 맞아요, 여러분? 예쁜 필통. 예쁜 모자. 예쁜 옷. 또 예쁜 휴대폰. 사람들은 다 것. 물건을 좋아해요. 예쁜 것을 좋아해요. 이 것을 써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소. 장소는 곳. 곳이 들어가요. 곳.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자, 장소에 살고 싶어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조용해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시끄러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자, 조용한 곳. 선생님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바다가 있다. 있다 는저 바다가 있는 곳. 그래서 곳. 장소는 곳. 물건은 것. 사람은 사람. 이렇게 쓰세요. 자, 여러분이 잘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그럼 계속 연습 문제를 해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저기 높다 건물 도서관이다. 자, 이 건물이 어때요? 건물이 높아요. 건물이 높아요. 건물이 높아요를 noun으로 만들어요. 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높은 건물. 그래서 저기 높은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저기 높은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저기 낮은 건물이 학생 식당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날씨 춥다, 따뜻하다, 음식 먹고 싶다. 아, 여러분 또 단어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항상 앞에 V를 찾아요. 춥다. DV죠. 오늘 날씨가 추워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음식은 나온. noun 앞에 DV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여기에 DV은 N. 따뜻하다 음식. 받침이 없어요. 따뜻한 음식. 먹고 싶다. 어떻게 해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왜요?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자, 2번. 지금 방 너무 비싸다. 싸다 방 찾다 것이다. 아, 여러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처음에 어떻게? DV. 자, V를 찾으세요. 비싸다. DV예요. 지금 방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 싸다 방? 싸다 DV. 방은 noun. DV 뒤에 나온 어떻게? 받침이 없어요. 싼 방, 맞아요? 그 다음, 찾다, 것이다. 것이다, 찾다, 것이다. 찾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방을 찾다. 어떻게 해요? 지금 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싼 방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 2번. 시험 어렵다. 문제 많다. 시험 잘못 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할까요? 시험이 어렵다. 또. 여기에, 어렵다. 그런데 여기 어렵다가 DV예요. 맞아요?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되네요. 많다. 또 있어요. 시험? 아, 지금은 좀 생각이 필요해요. 자, 이번 시험에 어렵다 문제 어떻게 할까요? DVN은 맞아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가 많다. 많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잘 봐요, 못 봐요? 잘못 보다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험에 어려운 문제가 되네요. 어렵다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많다, 많아서 시험을 잘못 봤어요. 이렇게. 자, 이번 시험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시험을 잘못 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크다 집,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어떤 영화? 영화가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다 영화. 이 영화를 좋아해. 어떻게?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싶어요. 받침, 이게 우.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자,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럼 맛있는, 자, 이렇게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선생님도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너무 배가 고파. 자, 그 다음 어떤 곳, 곳 뭐예요 여러분? 장소죠. 어떤 곳을 좋아해요? 사람이 적다, 곳, 장소. 사람이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은, 사람이 적은 곳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날씨,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날씨가 맑아요. 날씨 맑다. 어떻게 해요? 맑다 날씨,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선생님도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자, 이번에 대화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는 사람이 좋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별로예요. 자, 여기 사람이 좋아. 말이 많은 사람 별로. 어, 많다? 그럼 여기에는 많다하고 반대. 뭐예요? 적다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적은 사람이죠. 말이 적은 사람. 말이 적은 사람. 자, 그 다음 김치를 잘 먹어요? 자, 질문이에요. 김치를 잘 먹어요? 아니요. 저는 음식을 싫어해서 김치를 안 먹어요. 자, 김치가 어떨까요? 어, 김치가 조금 매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음식? 맵다 음식이죠. 그래서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을 싫어해서 김치를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누가 여자친구예요? 자, 여기에 여자들이 있어요. 자, 질문해요. 누가 여자가 지금 많이 있어요. 누가 여자친구예요? 저기 있는 머리가 사람이 제 여자친구예요. 머리가 어때요, 여러분? 길어요.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이 제 여자친구예요. 아, 머리가 길고 키가 크다. 키가 큰 사람이요?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조금 뚱뚱해요. 뚱뚱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 4번. 나중에 부자가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차를 좋아해서 제일 먼저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차를 사요. 차가 아주 싸요. 싼 차? 아니에요. 선생님은 멋있는 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차? 멋있는 차.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DVN 1급에서 아주 중요해요. 꼭 복습하세요. 그럼 우리는 2강에서 다시 만나요.자, 여러분 2강입니다. 자, 2강에서는 N보다 더 V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N보다 그리고 더 V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은 N보다 더를 같이 공부합니다. 자, 먼저 팅팅씨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아요. 어? 그럼 팅팅 씨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 멋있어요. 멋있는. 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트?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 이 두 사람 누가 좋아요? 자, 선생님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이 보다 더를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이 공부해요. 자,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자, 이것, 이 펜은 1,000원이에요. 저것, 저 펜은 2,000원이에요. 자, 1,000원, 2,000원. 비싸요, 싸요? 조금 싸요. 싸요. 요즘 볼펜 비싸요. 하지만 뭐 1,000원, 2,000원 괜찮아요. 싸요. 하지만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떤 펜이 더, 여기에 더가 있어요? 더 비싸요? 자, 싸요? 싸요. 이거? 싸요? 싸요. 그런데 질문은 펜이 두개 있어요? 이 펜? 이 펜? 이 펜? 저 펜? 이 펜? 저 펜? 비싸요? 질문. 자, 이렇게 대답해요. 저것이 비싸요. 저것이 비싸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2,000원 비싸요? 아니, 뭐 괜찮아요. 그럼 왜 비싸요? 아, 여기에 이것. 아, 이것은 1,000원이에요. 이것보다 비싸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다, 이것보다 이렇게 들어가요. 저것이 비싸요. 저것이 이것보다 비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상우 씨와 에릭 씨가 있어요. 여러분은 상우 씨 키를 알아요? 상우 씨몇 센티미터? 몰라요. 그럼 에릭 씨키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요. 뭘 알아요? 누가 더 커요? 이것을 알아요. 자, 누가 더 커요? 자, 여러분 지금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몰라요. 하지만 누가 더 커요는 알아. 왜? 지금 여기.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그럼 누가 커요? 에릭 씨가 자, 커요. 이렇게 커. 에릭 씨가 커요. 자, 에릭 씨가 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더가 있어요. 에릭 씨가 더 커요. 에릭 씨가 상우 씨 보다, 우리 보다도 배웠어요. 맞아요? 상우 씨 보다 더 커요. 이렇게 말해요. 더 커요. 자, 여러분은 상우 씨와 에릭 씨 키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여러분은 알수 있어요. 지금 에릭 씨가 더 커요. 자, 이번에는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예요. 자, 오토바이 자전거. 오토바이가 빨라요? 자전거가 빨라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빨라요? 자전거가 빨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빨라요? 여러분, 비행기는 더 빨라요. 비행기 진짜 빨라요.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뭐? 아, 자전거 보다 더 빨라요. 이렇게 말해요. 오토바이가 자전거보다 더 빨라요. 맞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맞아요. 자동차가 빨라요. 자동차가 뭐보다? 오토바이보다 더 빨라요. 또, 선생님이 빨라요? 여러분이 빨라요? 이거는 몰라요. 맞아요. 우리 운동장에서 만나요? 그럼 알수 있어요. 또, 여러분 나라에서는 지하철이 빨라요? 버스가 빨라요?
선생님은 보통 지하철을 타요. 왜요?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빨라요. 하지만 또 가끔 버스를 타요. 왜?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편해요. 편해요. 자, 여러분, 이 보다 더 이해했어요? 자, 이 질문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뭐가 빨라요? 빨라요. 뭐?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가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싶어요. 오토바이가 빨라. 그런데 또 다른 무엇이 있어요? 아, 자전거. 자전거보다 더 빨라요. 이렇게 말해요. 자, 버스, 지하철, 어느 것이 더 싸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싸요? 아, 지하철이 더 싸요? 아니에요.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싸요예요. 자, 그럼 뭐가 싸요? 맞아요. 버스가 싸요. 버스가 싸요. 자, 그럼 볼게요. N1E가 N2보다 더 DV. 오늘 배우는 문법이에요. 자, N1E가 N2보다 더 DV. 그럼 N1이 DV예요? N2가 DV예요? N1이 DV예요. 보세요. 오늘. 오늘이 N1. 그 다음 어제는? 자꾸 지워져요. 자, 보다 더 따뜻해요. 자, 여러분, 오늘이 따뜻해요? 어제가 따뜻해요? 맞아요. 오늘 N1이 DV죠. 그래서 오늘이 따뜻해요. 오늘이 따뜻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따뜻해요? 지난주가 따뜻해요? 자, 이건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요? 어제가 따뜻해요? 오늘이 따뜻해요? 오늘이 따뜻해요. 어제는 오늘보다 따뜻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따뜻해요. 자, 그 다음, N1, E가 N2보다 더 많이, AV. 또, 을을 N2보다 더 많이, AV. 그래서 뒤에 이 AV가 있어요? 그럼 많이, 자주, 잘, 일찍을 같이 써요. 같이 써요. 자, 보세요. 저는 강남을 종로보다 더 자주 가요.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AV가 있어요, AV. 맞아요? 뒤에 이 AV예요, AV. 가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강남을 자주 가요? 종로를 자주 가요? 이건 몰라. 둘다 자주 가. 하지만 어디? 강남. 강남을 더 자주 가요. 뭐 강남 10번? 그럼 종로는 한 8번? 이렇게. 종로는 한 8? 이렇게. 자꾸 지워지네요. 자, 강남을 더 자주 가요. 자, 여러분, N1, N2보다 더 DV, 또 N1, 을을 N2보다 더 많이, 자주, 잘, 일찍. 여기까지 꼭 외우세요. 이것을 외우고 연습 문제를 보면 쉬울 거예요.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N보다 더 V, 이해했어요? 보다 더는 쉬워요. 그런데 더 일찍, 더 자주, 더 많이, AVN. 맞아요. 이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럼 연습해 봅시다를 같이 해요. 이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여기에 치마하고 바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여러분, 비쌉니다. 뭐가? 바지죠. 바지.
바지가 비쌉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바지가 비쌉니다. 그럼 바지가 얼마예요? 얼마가 비싸요? 여러분, 8만 원? 선생님 돈이 많아요. 8만 원? 아, 이건 너무 싸요. 선생님 돈이 없어요. 8만 원 진짜 비싸요. 비싸요, 싸요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옆에 치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치마는 6만 원, 바지는 8만 원 생각해요. 아, 바지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바지가 비쌉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치마가 있어요, 치마. 치마가 있어. 그럼 치마는 나온이에요. 그럼 이 뒤에 어떻게? 보다가 들어가죠? 그래서 바지가 치마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이 보다하고 덜을 같이 써요. 바지가 치마보다. 여기 보다 왜 있어요? 앞에 나온이 있어요. 나온 2번이 있는 거죠. 바지가 원이니까. 자, 보다. 자, 더는. 자, 더 뒤에 V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V. 보다 더 비쌉니다. 자,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바지가 더 비쌉니다. 괜찮아요. 바지가 치마보다 비쌉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바지가 치마보다 더 비쌉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세 문장이 모두 맞아요. 자, 이거는 무슨 과일이에요? 사과. 이것은 수박. 자, 사과, 수박. 우리 앞에 치마하고 바지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작아요? 사과가, 수박, 수박, 그럼 나온 이, 그럼 어떻게? 수박보다 작아요. 또, 사과가 더 작아요. 같이 쓰고 싶어요. 어떻게? 사과가, 수박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점점 이해하고 있어요. 자, 누구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써요? 누구 머리카락이 더 깁니까? 자, 누구 머리카락이 더 깁니까? 지영 씨가 더 깁니다. 또 지영 씨가 유진 씨보다 깁니다. 자, 보다와 덜을 같이 써요. 어떻게? 지영 씨 머리카락이 유진 씨 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보다 앞에 유진 씨 나온이 있어요. 이렇게 쓰세요. 자, 이번에는 한국 음식, 고향 음식. 자,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AV가 있어요. 맞아요? 자, AV. 자, AV가 있으면 선생님이 뭐 이야기했어요? 더 자주, 더 많이, 이런 단어를 같이 써요. 어느 음식을 더 자주 먹어요? 여러분, 한국 음식, 고향 음식, 어느 음식을 더 자주 먹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럼 한국 음식을 고향 음식보다 더 자주 먹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향에 있어요? 그럼 고향 음식을 한국 음식보다 더 자주 먹어요. 자, 한국 음식을 고향 음식보다 더 자주 먹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 있을 거예요. 한국. 자, 그 다음, 여름, 겨울.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자, 여기 겨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는 추워요. 추운 것. DVN 배웠어요. 추운 것을 싫어해서 뭐요? 뭐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여름이 겨울보다 좋아요. 같이 여름이 자 여름이 겨울보다 좋아요. 자 여기선 좋아하다가 여러분 AV예요. 그래서 을이 있네요. 여름을 겨울보다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면이 있어요. 이두 사람이 지금 싸워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요. 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다. 와, 이기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에릭이에요. 이 사람은 마이클. 에릭 씨의 칼이 마이클 씨의 칼 여기 뭘까요? 보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다 선생님 여기 다시 쓸게요. 보다 더 길다, 길어서 에릭이 이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렇게 길어서 쇽 하면 끝. 보다 더 길어서 에릭이 이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N2가 그다음 N 보다 더 뒤에 V 이렇게 보다 더를 같이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더 보다 그리고 보다 더 이걸 같이 문장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N보다 더 V를 잘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운 N보다 더 V를 꼭 복습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3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여러분, 1강 DV 은과 2강 보다 더 공부했어요? 자, 공부했어요. 그 후에 들으세요. 자, 먼저 우리 본문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같이 봐요. 자, 잘생기다. 자, 잘생기다. 이거는 얼굴 이야기예요, 얼굴. 여러분, 보통 남자를 보면 멋있다 이야기해요. 여자는 예쁘다. 그런데 얼굴을 이야기해요. 잘생기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잘생기다는 보통 남자에게 이야기해요. 여자는 그냥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잘생겨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아던였어요를 같이 넣어서 정말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반대? 이거하고 반대. 잘하다 못하다의 그 못이 있네요. 그쵸? 잘생겼어요, 여러분. 반대는 못생겼어요, 못생기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다음 단어 마음이 따뜻하다. 여러분 친절해요 배웠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왜? 여러분,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어떡하지? 할머니, 이거 제가 도와줄게요. 아,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친절해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믿어요.
자, 그 다음 착하다. 자, 착하다는 여러분 혹시 산타클로스 알아요? 그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수염이 있어요. 하얀 수염. 그리고 이런 모자.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렇죠? 이런 할아버지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산타 할아버지 저 착한 사람이에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착한 사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아요. 착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착하다, 또 마음이 따뜻하다는 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잘생기다까지 우리 이세 단어 그리고 문장을 기억하고 본문을 같이 들어봐요. 자, 우리 본문에서 여자 두 명, 그리고 남자를 생각해요. 아, 여러분도 같아요? 여자는 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남자 이야기를 할까요? 남자도 여자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봐요. 27과 어떤 사람이 좋아요?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는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 팅팅 씨는요? 저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아요. 팅팅 씨는 착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세실 씨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세실 씨하고 팅팅 씨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알수 있어요? 세실 씨하고 팅팅 씨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실 씨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키가 크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자, 팅팅 씨는? 맞아요. 잘생긴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우리 세실 씨와 팅팅 씨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 해요. 자, 시작할게요.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는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 팅팅 씨는요? 저는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 팅팅 씨는요? 저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아요. 저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아요. 팅팅 씨는 착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시작. 팅팅 씨는 착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세실 씨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세실 씨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돈이 많다, 그다음 직장이 좋다. 여기서 이 직장은 뭐예요? 일을 해요, 그곳. 일을 해요, 그곳. 거기가 직장이에요. 자, 그다음 생각이 비슷하다. 생각이 비슷해요. 자,
그럼 여기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기 이야기. 자,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 세실. 돈이 많다. 직장이 좋다. 자, 시작해 볼게요.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자, 여러분. 시작. 저는 돈이 많고 직장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팅팅 씨는요? 저는 돈이 많고 직장이 좋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팅팅 씨는 착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세실 씨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얼굴이 예쁘다. 이거는 여자 같아요. 그렇죠? 남자도 얼굴이 예쁘다? 뭐 괜찮아요. 지금은 세실과 팅팅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예쁘다? 괜찮아요. 키가 조금 작다. 마음이 착하다. 자, 지금 대화가 세실 씨와 팅팅 씨가 여자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이 팅팅, 선생님이 세실이에요. 세실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자, 얼굴이 예쁘고 키가 조금 작은 사람. 저는 얼굴이 예쁘고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좋아요. 팅팅 씨는요? 저는 얼굴이 예쁜 사람. 마음이 착한. 자, 시작. 저는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팅팅 씨는 착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세실 씨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하기 연습을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친구의 이름을 직접 말해요. 그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는 듣기를 공부해 봐요. 자, 이제 우리 같이 듣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팅팅과 이 언니, 팅팅 씨가 알아요. 팅팅 씨 언니예요. 자, 언니의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듣고 여러분 여기에 메모하세요. 자, 언니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모. 그리고 팅팅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자, 메모. 자, 그럼 우리 같이 들어요. 그리고 쓰세요. 언니, 결혼 축하해요. 결혼식 때 정말 예뻤어요. 고마워요. 언니 남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네, 결혼 전내 이상형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 언니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팅팅 씨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제가 멋있는 남자를 소개해 줄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지금 이 언니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팅팅 씨가 언니 결혼식에 갔어요. 거기에서 이 언니 남편을 봤어요. 언니 남편은 어땠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언니 남편은 어땠어요? 언니 남편? 잘생기고 키가 커요. 아우,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팅팅 씨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언니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언니가 무슨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어요? 소개해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럼 우리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우리 써봐요. 여러분 책에 쓰세요. 자, 시작할게요. 언니, 결혼 축하해요. 결혼식 때 정말 예뻤어요. 고마워요. 자, 그다음 잘 들으세요. 언니 남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자, 뭐예요, 여러분?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네, 결혼 전내 이상형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자, 조금 어려웠어요. 이상형 N. 보다 더 멋있다. 있다 없다는 는이죠. 멋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상형. 자, 이상형은 여러분이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자.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 이 여자 만나고 싶어요. 어떤 여자예요? 이상형. 또 여러분이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아,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뭐 키도 커요, 멋있어요, 뭐 잘생겼어요, 뭐 돈이 많아요, 뭐또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상형이에요. 선생님도 이상형이 있었어요. 선생님 좀 키가 작고, 그리고 성격이 조금 활발하고, 말을 잘하고, 또 귀엽고, 너무 많아. 이상형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결혼했어요. 여러분도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상형 N보다 더 멋있는 N.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저도 언니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자, 뭐예요? 남편 같은 사람. 자, 그 다음. 팅팅 씨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요? 네, 없어요. 좀 너무 슬픈 목소리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제가 멋있는 남자를 소개해 줄까요? 뭐예요, 여러분? 소개해 줄까요? 우리 을까요?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개해 줄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아주 좋은 언니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할게요. 자,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언니예요. 자, 언니 결혼 축하해요. 결혼식 때 정말 예뻤어요. 고마워요. 자, 네, 고마워요. 자, 그다음 언니 남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네, 결혼 전에 내 이상형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자, 저도 언니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팅팅 씨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제가 멋있는 남자를 소개해 줄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자, 이렇게 여러분도 친구하고 같이 연습을 꼭 하세요. 계속 읽어요. 그럼 여러분 한국어를 잘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퀴즈를 봐요.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팅팅 남자친구는 멋있습니다. OX? X. 왜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말했어요. 소개해 줄까요? 이렇게 했죠. 팅팅은 언니 결혼식에 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때, 결혼식 때 언니 남편을 봤어요. 그래서, 언니 남편 키가 커요, 멋있어요,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언니 남편은 키가 조금 작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커요. 그리고 언니는 팅팅에게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이거 맞아요. 소개했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자, 소개할 거예요. 맞아요? 언니가 미래에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럼 답은 2번이죠. 2번.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2번. 자, 여러분 1강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DV, 은, N. 그리고 2강에서는 N보다 더 V.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복습을 꼭 해야 돼요. 자,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과에서 만나요.